신부님이 얘기하신 하느님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가 적절하게 에드워드 폴리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폴리 신부.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그래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좀 더 자극이 돼 미사 전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서 이야기와 이야기의 만남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사연과 사연을 만나야 되지. 삶의 이야기. 예. 서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의 이야기와 네. 이야기가 만날 때 네.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등한 만남이 되는 거죠. 네. 친밀한 만남이 되는 네. 건데. 네. 어떻게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사실은 마찬가지로 뭐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이야기가 전례 안에서도 전례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만날 때 당신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고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우리의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친교적 만남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사실 전례 안에서 우리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는 꼭 그렇게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 모든 것들이 포함되니까 프로테스탄트 그 전례가 이렇게 예배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어필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내 죄를 뭐 이렇게 두들겨 머리면서 이다 보면 네.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을 있다 보면 그냥 한때 물론 코로나 시대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냥 예 아멘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파편이 나가. 예. 개신교회에서는 굉장히 거의 전파가 빠른데. 예. 내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 내가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예. 이러다 보니까 예. 코로나 시대는 뭐 좋은 최적화 코로나 시대는 최적화된 종교죠. 나의 이야기 하지 않고 그 아이러니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뭐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느낌 아니면 내가 성가 안에서 그 성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그 사연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뭐 이야기한 기도한 이런 막힌 느낌도 들어야 되는데 뭐 주여 이마소서 이러면 어마어마 이게 안 되니까 사실 그 전례가 조금 더 이렇게 생동적이지 않은 건 맞죠. 제가 설날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미사하고 이제 5살 조카 아이들 데리고 미사를 하는데요. 5분 만에 자더라고요. 5살 조카. 그렇죠. 예. 큰아버 제가 큰아빠라서 항상 잘 놀아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미사 집전하면 그 바로 그냥 자더라고요. 확실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죠. 대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가톨릭 전례에 익숙해진 많은 분들 그것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네. 그냥 미사에 와서 조용히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미사에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냥 네. 시끄럽게 앉아서 시끄럽게 조용히 이렇게 아니 또 그것도 또, 또 네. 매력적인 영역이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내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넣지 뭐 네. 이런 영역은 이렇게 사실 꼭 반드시 프로테스탄트 이야기가 좋다라고는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례가 많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좀 더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많이 요소가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전례 안에 신부님이 우리의 이야기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성가를 하는 것은 신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성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가도 나의 이야기를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성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성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가. 우리 그때 청년 성가도 네. 좋았고 뭐 저작권 문제들 이게 포기된 뭐인데 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노래라는 게 우리 삶의 사연을 대변해 주니까 예. 버스 타고 갈 때 대중가요를 들었을 때 굉장히 굉장히 감동이 감동적이잖아요. 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가사가 울림이 있고 멜로디가 울림이 있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순간은 멜로디도 별로 우리에게 크게 울림을 주진 않고 그냥 가사도 주지 않고 한정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연들을 끊임없이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서 우리의 성가를 만들어야죠.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질 그렇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뭐 그나마 카톨릭에서 성경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청년성 같은데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면서 내가 때때로 예. 신나는 노래를 하면 내가 그 말로 신앙적인 용기도 얻고 예. 때때로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카타르시스 있게 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 노래가 전혀 우리가 성가가 그런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진짜 우리 삶의 사연을 대변해주지 못했다고요. 아 저는 신모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 성년기도회나 청년 프로그램들이 확실히 그런 다양한 성가 다양한 영역의 성가를 부르니까 확실히 그들의 이야기를 더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신모님 말씀 그쵸, 들어보니까 그 전례하면서 노래가 갖는 뭐 저는 성가 잘 모르니까 노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삶 안에서 또한 노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 네. 뭐죠? 뭐 싱어게인 이런 걸 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 노래 안에서 우리 삶이 굉장히 그 내한이 많이 누가 표현되고 네. 또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런데 사실 전혀 우리 성가가 우리 사연을 우리 이야기를 담고 담아있지 못하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님? 그건 아마 우리가 좀 노력을 안 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네. 우리의 성가를 잘 만들어내야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양한 성가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교회가 좀 더 그러니까 주교의 차원에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연과 우리의 멜로디를 이렇게 좀 더 하면서 하면 훨씬 더 낫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영역인 전례하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가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통회기도 영역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동 주교에도 두 가지를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통회 기도 자리와 네. 신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 자리 영역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통회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 배웠잖아요. 성체 성사가 사실은 모든 성사의 핵심이고 거기서 죄의 사함의 힘도 사실 성체 성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고백 성사의 역시 마찬가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체 성사 안에서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죄가 사해지는 이렇게 기쁨을 은총의 자리인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좀 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이렇게 자기 이런 성찰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여유와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와서 전화 뭐 이러니까 예. 전혀 이렇게 정말 내가 근데 개신교가 이 부분은 개신교가 좀 특화된 거 특화됐죠. 예. 뭐 이거 그러니까 통상하잖아요. 막 남동했습니다. 옆집 누구에 누구에게 뭐 욕했습니다. 아 나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예, 거침없이 하죠. 코로나 시대 남았긴 해도. 공격적 그렇죠. 맞죠. 이게 원래 뭐 우리가 고백 성사도 사실 초창기는 그랬잖아요. 예. 그 공동체 안에서 해당 안에서 예. 통성으로 하는 것이 기본 그것을 개별 고백은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떠나서 그런 형식을 떠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고 참에 이렇게 물론 때는 뭐 비전 때라든가 아니면 뭐 그럴 때는 뭐 하긴 하는데 예. 아무튼 좀 더 한 주간에 내가 뭐 나의 그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수 있는 그 예. 되고 또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나 이 느낌을 이렇게 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이렇게 상투적이죠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렇게 하고 네. 이 부분이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회 기도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경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자신의 이야기를 네, 담을 그렇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한 주간에 자기 네. 삶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문들을 뭐 읽든지 해도 네. 그러면 나을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쭉 하니까 그냥 그냥 뭐 내가 정말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네. 아, 지금 여기 있어 성체 성사 안에서 내가 내 네. 죄가 내 사함을 받는 건데 네.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판공성사 보기 전에 성찰 예식하는 것처럼 충분한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어차피 네. 한정된 전례 시간 안에서 다 네. 그렇게 뭐 그래도 자꾸 여기에 대한 어떤 뭔가 디테일한 디테일의 교육도 네. 들어가야 되고 또 몇 네. 가지 방식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네.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그다음 신자들의 기도는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사실 전 뭐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해외 공동체나 예를 들면 신자들의 독성 클럽을 할 때 네. 기도하는 방식을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부신님 신자들이기도 지금 뻔하다 되게 다 메인 가정에 있던지 아니면 뭐 예. 어, 우리들의 이야기가 없나 전혀? 신자들에게도 좀 담지 않나 그래도? 그리고 뭐 이렇게 직접 적어보십시오 하고 나면 또 이것도 이렇게 이 훈련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기도에 좀 약해요 사실. 근데 꼭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과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전라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내게 기도를 하는 막 패턴들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예. 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내게 기도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건 하더라도 전 그러면 예. 개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죠. 때도 전 그러면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 그 시간을 그냥 시간을. 시간을. 내가 자기 각자 바치는 뭐, 시간을. 그렇죠. 네. 뭐, 그 감사 기도하고 싶으면 감사를 마음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아니면, 뭐, 그쵸. 뭐, 청원 기도는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고, 또, 그 차라리 그 탄원 기도처럼, 아, 하느님 힘들어 죽겠어요, 싶다. 예. 이거 편집해야 되겠네. 탄원 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기도, 제가 그래서 예. 정말 그러니까 감사기도는 뭐 우리가 자꾸 하는데, 청원기도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예. 탄원기도하고 전국기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되게 어떨 때 지쳤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뭐 한 주간 많이 힘들어요. 하소연하자. 하소연하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진짜 노골적이고, 정말로 솔직한. 예, 솔직한. 그게 탄원기도의 매력 아니에요. 예. 영처럼. 예. 욕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아, 힘들어 죽겠어요.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 예. 예. 할 수 있죠. 예.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해서 제대로 정말 좀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질 잘 못하잖아요. 예. 잠깐, 이 시간, 아, 내 이 미사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예. 아, 내가 잠깐, 뭐 부모님 위해서 아니면 주변에 내 친구가 네. 뭐 전국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를 위해서. 네. 그를 네. 위해서. 그러니까 탄원 기도나 전국 기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는 거죠. 그것도 여지가 있어야 된다. 네. 나의 이야기가 포함될 여지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 충분히. 예. 물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는 당연히 공동체 네. 내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네.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건 네. 뭐 그건 괜찮은데 그것도 너무 메인 미사창문 잊지 말고 가서 예. 조금 더 예. 나의 이야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 그 본당 공동체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들은 예.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탄원기도, 청원기도, 감사기도, 뭐 전국기도 이렇게 그런 시간 주서 아 정말 내가 뭐 별거 이기적으로 요즘 세상 어차피 이기적이시니까 남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도 못했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앞에서 타인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평소에 그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교회가 당연히 뭐 이런 이 시간에 그런 시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신자들 계시면 그냥 마이크 잡고 4명이나 그냥 메미서 제 읽으니까 글씨 틀리면 혼나고 예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이 부분도 또 특화돼 있잖아요 네. 아, 자기 이게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요 청년 피정이나 청년 그렇죠. 미사 가면 이게 다 녹아져 있어요 자유롭게 맞춰요. 청년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데 가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소가 녹아 있는 게 청년 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당 미사는 안 가더라도 청년 피정 미사는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미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힐링된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자기 이야기를. 근데 신부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소, 강론도 이제 피정한 얘기들을 하고 다루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미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프로테스탄트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렇죠. 많죠. 예, 저희가 적죠.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부분이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그 첫 번째가 성가, 두 번째가 통행기도, 세 번째가 보편제한 기도잖아요. 네 번째가 그러면 뭐였죠, 지금? 강론이죠. 예. 강론은. 강론이 사실은 어떻게 물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지만 네, 네. 그냥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인 그 강론 규정은 맞죠. 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사연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끊임없이 당대를 읽어가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강론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에서 예. 나와야 된다. 강론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 이 강론 안에서 말보다 하나님 이야기와 사람 이야기가 만나는 게 사실 핵심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런데 네. 그냥
그냥 다 아는 이야기,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고, 그냥 그 지당하신 말씀만 하니까. 지당하신 말씀. 예. 아니면 잔소리. 보편 사용한 말씀. 잔소리 하시거나. 지당하신, 똑같은 지당하신 말씀이라도 예. 사연이 들리는 것은 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실 주제고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냥 우리의 사연 안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지 라고 되는데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그 지당하신 말씀은 그냥 공감이 없죠. 예, 공감이 없죠. 그래서 일방통행인 거죠. 그래서 사실 물론 우리가 뭐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닮아갈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시간도 우리도 짧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데 조금은 우리 그 강론 자체가 조금은 더 사람들에서 그래서 신부님들이 좀 더 사실은 공부를 많이 세상을 읽어가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이런 것들 읽어야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서 거기서 복음 선포를 풀어내야 되는데 전혀 이쪽은 모르고 그냥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니까